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365일 하락장만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좀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있지만 최근에 조금 아쉬운 흐름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승을 우리가 단순하게 기뻐한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색깔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색깔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대해서 빨리빨리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44,250원 여러분들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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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7,400원 오늘 4%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놓고 보면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쪽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 시장의 색깔을 분명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몇 프로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한 뭐 8%대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니까 여태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ADR 지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좀 보세요, ADR 지표 시장 높으니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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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차이지만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승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믿으신 분들만 승자였겠죠. 자, 지금 9월 13일의 영상 자체를 보면은 8월 초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를 들어갔다. 그리고 8월 말에는 매도를 진행을 했고 9월 초부터는 계속해서 현금적인 부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 ADR 지표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따로 좀 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차트 ADR 차트 자체를 놓고 보면 8월 초에 여기서 조정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 8월 말에는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8월 초를 이렇게 보면은, 자, 8월 초에 ADR 지표 자체를 여러분들 보세요. 69 그리고 뭐 79 87 뭐 이렇게 92까지 올라갔고 8월 9일날 82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쭉쭉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8월 초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결국에는 8월 말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ADR 지표가 98, 그리고 9월 초에는 현금을 확보를 굉장히 빡세게 했다, ADR 지표 자체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9월 8일날 104.9, 9월 9일날 99, 9월 10일날 109.67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항상 수익을 좀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따라가는 것보다도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리고 시장이 상승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것들, 결국에는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증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현금 확보하시라고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ADR 지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매수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매집이 다 끝나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조정을 항상
또 다른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1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를 이끄는 거는 뭐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의 좀 반등, 그리고 시총이 강한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이기 때문에 코스닥 자체가 이쪽에서 훈풍을 받는 그림 자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바이오를 잡는 것보다도 좀 다른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VIP방에는 정말로 비중을 안 찍어 드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연락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분은 뭐 11억 원을 베팅을 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괜찮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크게 짧고 굵게 많이 먹을 종목이니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매수를 같이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심정은 잡주 같은 거 다 집어 던지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제 솔직한 마음이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는데, 지금 항상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맞춰서 둬야 되는 거는, 그동안에 성장성은 있는데 그동안에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셔야 돼요. 제가 비싸서 못 샀던 종목 중에 하나, VIP방에서 추천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첨보예요. 근데 결국에는 오늘 10%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는 여유롭잖아요. 왜? 분명히 이게 더 올라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이게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매수의 찬스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해를 하시고 미리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VIP방에서 2차전지 또 매집 들어갈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차이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면은 차라리 원자재 상승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람으로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포스코를 자 여기서 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315,000원 여기서 여러분들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시라고, 오죽했으면은 좀 사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잡주 같은 거 정리하시고 사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상승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나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라든지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좀 수월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를 뭐 추천을 한 사람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다른 쪽 올라가는 쪽에 대해서 뭐 쇼박스를 뭐 사세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뭐 올라가는 거에 쫓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오로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로지 그냥 가격. 오죽했으면은 VIP방에서 뭐 하이에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맞아요. 하이에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은 되는 거고, 오로지 가격이라든지 싼 종목들, 착한 종목,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격이 싸, 그럼 착한 종목이잖아요. 가격이 싸고 회사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항상 좋아하시는 뭐 뉴스라든지 재료로 부각이 되는 거는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서 기다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종목을 올리려고 뉴스가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는 하지만, 가격론 입장에서는 항상 주식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정말로 시야 자체가 딱 트여서 보여요. 왜?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올라오면은 굳이 무리해서 매수를 안 하고,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가격이 싸니까 적극적으로 미친 듯이 사야겠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야겠다. 제가 오죽했으면은 VIP방 문의 왔을 때 이거 종목 어때요? 하는 시간에 그냥 한 줄에도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만큼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사야 되는데, 아 이거 손절 아 이거 좀 정리를 좀 어떻게 하면은 좀 1%라도 더 손해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정말로
주식이 앞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말 팩트적인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셔도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크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생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장이 급반전을 준비하고 있고 양봉을 멀리하고 오히려 음봉을 여러분들이 좀 사랑을 하셔야지만 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점이라든지 고점적인 부분 이런 쓸데없는 고민은 제발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개념이라든지 좋은 종목 보는 시각 자체를 늘리는 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 기사가 나온다라고 해서 따라가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뭐 많아요. 아무튼 많아요. 뭐 주변에서 많긴 한데 일단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 회복을 할 거고, 왜 이런 환경을 앞두고 시장 자체가 급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을 해 보세요.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보일 건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지만 지나고 나면은 또 제 얘기가 맞다라는 거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 몇 번을 증명을 해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하락장만 나오면은 혼자 스스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때 사면 되는데 어디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힘들다 힘들다 하면은 그냥 참 안타까울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카카오뱅크도 카카오뱅크고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제가 51,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면은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뭐 51,000원은 안 왔어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분명히 바닥권까지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저는 VIP방에다가 카카오뱅크보다도 오히려 대부업체에 관련해서 좀 추천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대출은 뭐 거기 그 회사를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재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작년 대비했을 때 이자 수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두 배 정도의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근데 퍼가 너무나도 비싼 게 조금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대부업체를 제가 추천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는 대출, 뭐 금리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카카오뱅크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마통. 우리가 뭐 보통 뭐 주식할 때 돈 없으면 나는 마통 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신용 대출, 이 차이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카카오뱅크의 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랑 신용대출은 모두 신용대출의 상품이기는 하지만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상환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고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을 하고 대출 만기 시까지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에 대출 금액 자체를 입출금 통장으로 한 번에 입금을 받아서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만, 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뭐 매월 원금을 좀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기 시 상환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내가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납부를 하고, 신용 대출은 전액의 이자를 납부를 한다. 이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좀 알고 내용적인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카카오뱅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마통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가서 직접적으로 서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막 나는 점심시간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아씨 은행 갔다 올게요 이러고 있고 너무나도 귀찮은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이게 좀 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신 분들 뭐 9만 원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9만 원에 있다라고 해서 비중을 계속해서 빠진다라고 해서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원치 않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건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딱 기준을 잡아드리면은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위쪽에 계시든 뭐 8만 원 위에 계시든 아니면 뭐 9만 원 위에 계시든 뭐이 위쪽에 계신 분들은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평당 관리를 하시면서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존 뭐 새롭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바닥, 거의 뭐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이기는 하지만 워낙에 차트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지금 여기서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KB 금융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거나 이 대부업체를 여러분들이 좀 잡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안전주의예요. 차가 좋고 속도가 빠르면은 멋은 있겠지만 안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서는 절대 안 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용적인 부분만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정말로 시장 올라왔다 지금의 상승을 너무나도 기쁘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시장의 색깔이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지는지 이거를 좀 곰곰이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